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 충돌이 너무 심하게 되니까 그래서 바꿔보려고 나도 동물농장에 제보한 거 아닙니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요즘 엄마! 부지야? 피해보는구나. 별의별 방법을 다 썼는데 밥을 안 먹어요. 밥을 너무 안 먹어요. 어떻게 보면 제 방식대로 굶겼어요, 아예. 15일을 굶더라고. 밥을 먹이는 방법이 딱 한 가지인 거야. 뭐? 아. 시작할까? 시작할까? 그렇지. 그렇지. 무샤타이. 야.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밥을 먹으실 거예요? 네, 항상요. 이렇게 괜히? 아침 저녁이요. 아침 저녁이. 이것도 새국물만 해야 얘가 반응을 해요. 예? 새국물만 해야. 아니, 형이 무슨 소리예요? 이게 새국물이어야 돼요. 지금 막 꺼낸 비닐봉지 개봉한 그 새거여야 얘가 반응을 해요. 최고, 최고. 우와. 이거는 우주가 식사하면서 밥 먹이면서 한 번씩 다 거쳐간 아이들. 이건 뭐 하시는 거예요? 이 보시락 소리 때문에 새 거라고 생각을 할까봐. 새 거를 만드는 중이에요. 부지야! 이게 뭐야? 새 거지? 새 거가 거기서 나오니까 아 지금 새 거 사러 가는 거예요? 네.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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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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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잡아. 이 패턴을 찾아낸 엄마 아빠가 또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우주 입장에서는요 밥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훈련이 배운 거예요. 간에 경쟁심리를 줘서 아 내가 가서 스스로 밥을 먹지 않으면 못 먹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30-40분 공놀이 하고 땡겨서 유도해줘야지만 얘가 먹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순서를 그냥 다른 걸로 새로운 버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일부러 간식이라는 거를 맨 밑에다 두고 사료를 먹으면 네가 간식을 먹을 수 있다. 이 패턴을 가르쳐주는 거고요. 먹고 싶지? 이제 냄새 맡았어. 고민하네. 지금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하고 있어. 아, 먹었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아, 이게 손에서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아,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선생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정말 감사드려요. 네. 고생하셨어요, 우주. 아유, 잘했다. 우주야, 사랑해. 건강하게 오래 살자.